쌀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10년이 돼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지겨울 수가 없었어요. 2002년에 7월에 입사를 했는데 발령을 부산공장으로 받게 됐습니다. 쌀가공센터에서도 여사원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햇반 파일럿에서 일하는 게 되게 약간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들을 하셨고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샘플을 만들려고 설비들을 돌리면 그 무균실 아니면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한번 만들고 나면 정말 옷이 홀딱 젖어서 반팔 입고 출근해서 일하고 옷 갈아입고 막 그랬거든요. 샘플 만드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햇반 속반은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공정을 개발하는 과제였거든요. 기존의 햇반 라인에서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난이도 최상이죠. 결국엔 기존 공정으로는 이걸 돌파하지 못하겠다. 아예 공정을 새롭게 바꾸자. 원물들이 들어가고 조미가 되어 있고 그런 밥류들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정을 새롭게 꾸며보자 라고 해서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중반 정도에 그 가능성을 좀 인정을 받게 되어서 제품군들에 대해서 구체화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만들자, 투자를 하자라는 의사결정이 이제 2018년에 됐어요. 그때부터 생산 총괄 쪽과 협업을 시작해서 신규로 이제 짓고 있었던 진천 BC의 라인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시생산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연구소도 처음이고 공장도 처음인 거잖아요. 다들 같이 익숙해지면서 돌리는데 시행착오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해서 올해 나오게 됐습니다. 제품군이 엄청 늘어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 원물 가짓수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각각의 원물들에 대해서 그런 살균 조건들을 계속 도출하고 테스트를 하고 특히 버섯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연약한 섬세한 원료더라고요. 유통 중에 그걸 유지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햇반을 25년을 운영을 했잖아요. 햇반 무균 공정을 운영을 했던 그 기술과 노하우가 받침이 됐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소소한 보람은 오히려 햇반이 변한 게 없고 똑같다라고 소비자분들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되게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납품질을 몇십 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이렇게 햇반, 솥반처럼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는 이런 빅 이벤트가 전 20년 만에 처음 있지만 저희 후배들은 훨씬 더 짧은 간극으로 기술 기반 연구들을 갖다 계속 진행을 해주는 게 좀 선배로서의 보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햇반 속반 라인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제품군이 훨씬 다양하거든요. 이제 쭉 신제품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다양한 제품들 소비자 이렇게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 향후 목표는 이제 이 햇반 속반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